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동두천입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능계승마라고 해요. 다른 지역에는 또 삼나물이라고도 한답니다. 제가 요거 작년에 한 포기에 3,000원씩 다섯 포기를 제가 샀어요. 다섯 포기, 둘, 셋, 넷. 하나 없어졌나? 없어졌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다섯 포기. 죽지 않고 그래도 얘가 저기 월동을 잘했네요. 자, 얘는 사포닌이 풍부하고 뼈나 관절에도 좋으며, 능계승마는 요게 지금 이렇게 어린 순이 나올 때 요럴 때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도 먹고, 또 요게 능계승마가 저기 뭐냐, 장아찌, 장아찌도 해서 먹는답니다. 여러분, 모든 산나물은 건강에 다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요즘은 다육식물에 빠져 있긴 한데, 다육이도 너무너무 재밌고, 처음에 여기 3년 전 이사 오던 해에는 제가 이렇게 약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서 이렇게 심어놨던 곳이 신기하게도 다 죽지 않고 이렇게 다 나왔네요.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능계승마라 그러네요. 능계승마. 자, 요거를 저는 여름에 이렇게 쌈도 싸먹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가을쯤에는 아마도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늘 때문에.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어린잎들을 지금 채취해서 나물이나 쌈으로도 먹고 장아찌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재작년에 조금 키가 큰 거를 샀는데, 그때는 한 30cm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새순 나오는 것만 제가 쌈으로 싸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능계승마에 대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고 좋으네요. 제가 다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좋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신기해. 여러분,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런 게 많이 안 났어요. 이게 엉겅퀴거든요. 엉겅퀴에 대한 효능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씨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엉겅퀴 밭을 형성을 했네요. 자,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엉겅퀴도 요거를 잘 제가 이렇게 요것도 약재로 훌륭하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엉겅퀴에 대한 그 지식을 좀 많이 얻어서 요것도 제대로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계승마. 다른 지역에서는 삼나물이라 그러기도 한답니다. 풀이 참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